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집중해서. 남은 의심봉 전남은 호 숨쉬고 신동양 숨쉬고 그래가 딸내미 살리겠나? 아이고, 이렇게 딸리는. 어? 신이 와야 되지. 닌간을 딜라이. 이게, 어? 나무짝대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? 팔 끊어질 것 같지? 어? 다리가 말을 안 듣네. 당연하지. 어? 다리에 니 근심 다 붙여다니고, 온갖 거 다 해가지고, 네 마음속에는 니만의 허주신, 어?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 거 딱 넣어놓고, 응? 그러니 한 번 더 뛰고, 저기 옷 있지? 저거를 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골라봐. 이걸 들어봐. 그거 들고 놀아봐. 이제는 뛰다가 멈추면 저 조상 옷 있지? 한복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찝어봐. 딱 들고. 기분 좋지? 딱 들고 이거는. 기분 좋지? 내가 우리 김씨 제자, 모험주 대감 되고, 예. 모험주 장군 되고, 한점 보면 내가 또 한번 와, 겁나는 게 없다 인생. 그래서 내가 누구냐, 오빠자 되고, 그지? 그래서 네가 아무리 천도를 해주고 식구들이 닦아준다 해도 내가 네가 너무 불쌍하고 내 마음에 안심이 안 되고, 그러고 누군가가 신굿을 하든 이 오빠를 장군이라고 자꾸 이름을 지은 것 같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러니까 니는 모르지만 이게 맞으면 이게 떨리든 표시를 준다 니한테. 그지? 그러니까 니는 내 말을 듣고 몸으로 표시하면 돼. 그래서 나를 장군으로 해주니,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, 한쪽은 좋은데 가라고 천도하고, 한쪽은 신이라고 이름 짓고, 내가 불쌍히 장군이라 도와달라 하고, 그래 해서 못 갔던 거 오늘은 이렇게 닦고 가고, 내가 뭐라도 지켜줄 게 없을까? 네 마음에 그거 해봐도 소용없다. 빌어봐도 네 명도 다 못 살고 가니 신도 없다. 이런 마음을 제일 많이 니한테 줬다. 그랬던 거 오빠자 오늘은 닦고 갑시다. 닦고 갑시다. 네 마음속으로 그래. 아직 못 가고 있을 거지. 그래서 네가 너무 불쌍하고, 막내로 태어나가 그렇다고 오빠가 뭐 니한테 해준 게 있겠나. 그래도 형제자다 보니 불쌍하고, 네 사는 것도 아바삐 말 못하고 친정이라 기댈 데 없고, 오빠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네 말이라도 들어주고 니한테 힘이라도 대줄 걸 하는 마음에서 내가 와서 그래 했던 거. 동생아 미안하다. 네 가슴에 맺힌 거 나도 풀고 니도 풀고, 너는 건강하게 잘 살아라. 그런 마음으로 왔다. 자, 풀고 갑시다. 다 놀아, 놀고 밖으로 던져. 네 마음에 누가 생각나? 이거 잡는 순간 아버지가 생각나. 그렇지. 따라 내 딸아. 따라 내 딸아. 꽃 같은 내 딸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아버지 도리 다 못하고 아버지가 심한 줄 알았지 책임도 못 지고 우리 막둥이로 태어났는 거 내가 못 키워서 해달라는 거 다 못 해준 게 미안해서 그래서 오늘 이 정성에 내가 잠시 왔고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왕래하면서 힘내라고 했다. 오늘은 네 아픈 것도 닦아가고 네 근심 닦아 가자고 내가 오고 이제는 없다 하지 말고 믿고 살아라. 조상도 이렇게 있고 신도 계신다. 알겠습니다.
진이 없는데 네 몸에 이렇게 네 옷을 든다고 노란다고 노라지고 그지? 이 옷을 드는 순간 기분이 좋고 네. 뭔가 풀린 것 같은데 네. 그렇게 아는 거야. 네. 그래서 저 딸에게 손녀들 네. 바람 드는 거 아버지 가시는 길에 네. 조금을 닦아갖고 걷어갑시다. 네. 예. 누우신 것 같아. 아, 색동저골인가요? 모르겠네. 아,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좋지. 네. 어. 누구지? 그래, 누군지를 몰라, 네가. 네.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. 네. 근데 좋아요. 자, 사랑, 사랑, 누가 말했나. 내가, 니를 사랑하는, 귀신 돼버렸지. 그 채씨 가정에 시아버지 형제분 네. 청춘 가고 네. 갔던 조상이 네. 이렇게 아무리 와도 네. 우리도 좀 풀어달라 와도 네. 네가 모르니 네. 내가 이쁘다 우리 집 며느리 치고는 네. 진짜 예쁘다 좋다 네. 왕래하던 이 채씨 가정 조상입니다. 아, 청춘의 네. 일찍 가던 조상이 니라 네. 이쁘다 네. 좋다고 고맙습니다. 근데 그게 해가 되어서 저기 내 손녀고 네. 따지다 보면 이렇게 된 게 내가 술도 한잔 먹게 하고 네. 내가 청춘에 다 못해본 걸 저 아이를 통해서 네. 나가서 내가 좀 했다 네. 그래서 미안했어. 네. 오늘은 사죄하고 네. 이 주는 옷 한 벌 받고 네. 지구식상 하고 오늘 네. 갈라고. 그래 이제 채시지 다 놀았어 이제 가야지. 그렇지. 네. 그러니까 채시지 없다 하지 말고 네. 너가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자손을 놓고 사는데 네. 조상이 안 오겠냐. 저 애기들 찾아오고 그러니까 네. 조상은 끝이 아니다. 선인은 끝인 줄 알지만 네. 조상은 네. 혈손 타라 자 이렇게 자꾸 내려간다. 네. 응? 너는 도망을 갈 수가 없다. 네. 명심해라고. 감사하고 가죠. 그렇지. 네. 그래서 네. 삼촌자 오늘 실컷 푸시고 네. 다 채씨 가정으로 올라가세요. 누가 왔을까? 누가 이렇게 조상님도 다 모시고 오고 우리 집에 안 좋은 것도 닦아가고 딱 섰어. 애기야 어른 같아. 아까 뛰는 게 보니까 애기 같아. 애기 같지? 남자 애기 여자 애기. 칼을 해봤으니까 남자 애 같은데. 남자 애기. 그걸 뭐라 할까? 동자. 그치. 동자 맞으면 오반기 흔들고 방울도 흔들고 왔다는 표시를 줘야 엄마가 알고 그래서 칼 들고 우리 집 안 좋은 거 쳐내주고 엄마 이때까지 그래도 안 미치게 하고 저 누나야 안 미치게 딴 길 안 빠지게끔 지켜왔던 게 나다. 이제 말 들을 거야? 말 안 들으면 이제 국물도 없다. 이만큼 일러주고 이만큼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고 그지 동자야. 네. 그래서 한편으로 화가 난다. 네. 지금 네 마음에 네. 이렇게 해줘도 네. 어쩜 내일 되면 또 꼬지 그거 뭐였지? 네. 이렇게 할 엄마니까. 네. 이제 안 그런데 동자야. 네. 동자 왔으면 엄마 이제 맑게 해주고 네. 엄마 많이 지킨다고 애썼다. 네. 엄마 기도 많이 한다 하니까 네. 동자가 인도해서 네. 할머니 집 와서 기도하고 네. 그래서 맑은 전기 갖고 네. 엄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고 네. 용기 주고 네. 네 도수를 어떻게 쓸지 네. 는 차례차례 알려줘. 그럼 네. 엄마가 따른대. 네. 그렇게 할 거지? 네. 알았어. 네. 오반기 두 개 뽑아봐. 네. 네가 나무를 이렇게 돌려 눈 감고 마음속으로
잘못했다고 잘 따라가겠다고 이제 이 벌려라 눈 뜨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동서나무 길문에서 이건 신이야 신명에서 칠성에서 길 열어서 명이여 주마 봉덕삼천 많이 드려라는 뜻이다 기도 많이 해라 자 한 개 더 눈 감고 돌려 그렇게 하면 네 소원하는 대로 이 가정에 안정 주고 각기 하는 일 다 문 열어주겠다 너의 정성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에 달려있다 이 뜻이다 수고했다 잘했어 열심히 한대 자 이거 이제 벗고 빨리 와서 도와 이거 자 오늘날에 이렇게 채시가진 김시명당 다 조상은 한 당에다 한을 풀고 원당에다 원을 풀고 극락갈자 극락가고 시안갈자 시안가고 다 공 닦을자 공을 닦을 때 우리 제자 몸수라고 이렇게 조상이 많이 왕래를 했다 네 몸수를 풀어보니 알든 모르든 생각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이렇게 조상이 왕래를 했으니 네 몸에 오늘 이렇게 다 풀 수 있었고 제자 몸수니까 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 그래서 이 가정 명당이 조상이 왕래하면서 허주신 없을 것이며 악기잡기가 없겠느냐 이 정성 끝에도 이 징소리 듣고 풍물소리 듣고 왕래하든 다 원한기들이 있으면 다 물려내고 이 가정 명당의 애군액살 다 제껴서 다 윤씨제자 신장이 원력으로 이 가정 명당 살을 살수 거들어갑시다 오늘날의 채시가진 김시명당 이렇게 애군액살 몰아내다 들었으니 이 가진명대 동토살 제껴주고 상문 주당살 뺏겨주고 오늘날에 그래도 우리 아들 자손한테는 이 신의 애병살 아플 리 건강으로 몸상할 리 어디 수술할 리 아니면 사고가 나서 뭔가 몸이 표적받을 리 큰 사고 없도록 맞고 가자 그러시고 우리 대주님한테도 대주님한테도 드는 거 일신의 고병살, 애병살 오늘 닦아주고 악기잡기 드는 거 물려줄 터이니 제자의 상자에 백일정서 잘 드려라 그래서 오늘 이 가정 명당에 동서남부 네가 빈다고 빌면서 네가 했든 안 했든 따라갔든 안 갔든 선왕에 자꾸 조상이 메이는 격이고 네가 선왕을 푼다 뭐 어떻게 조금 조금씩 빌었던 끝에 선왕에 자꾸 메이고 선왕고에 걸린고 오늘 이렇게 길문 열어 동서남부 문을 열어서 조상은 조상 갈 길로 가고 신명은 나려서서 이 가정 명당에 명가복을 주시고 우리 이 가정의 명당에 제자는 공덕삼천 드려서 동서남부 길문에서 이건 소원 성취 아들 딸 근심하는 거 도와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이만큼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장하여 채시 가정 김시명당 신명에서 길을 인도하여 우리 제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